전국적으로 170여 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꿈의 법안인 드림 액트 법안이 어제 연방 상하원에 각각 재상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 이민 옹호 단체들 또한 일제히 지지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상균 기자입니다. 서류미비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드림 액트를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올해 오바마 행정부를 맞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어제 연방 상하원에 각각 재상정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한인 커뮤니티의 이민 옹호 단체들 또한 주류 단체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한데 뭉친 상태입니다. So for NAKASEC,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and Education Consortium, our campaign is nationwide. We have the Korean Resource Center in Los Angeles, the Korean American Resource and Culture Center in Chicago, and a Washington, D.C. office. And so together nationally, 미주 한인 봉사교육 단체 협의회를 비롯해 민족학교 등은 이번 법안 재상정을 계기로 전화걸기 운동을 보다 확대해 앞으로 표결에 참여하게 될 상하원 의원실과 접촉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1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통해 합법 신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자는 인권 법안에 한 표를 직접 호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방 상원에서 아쉽게 3표 차이로 부결된 전례를 비춰봤을 때 올해로 8년 연속 재상정 도전에 나선 드림 법안의 입법화는 여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드림 법안은 그동안 계속 부결됐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지지하는 의원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올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법안은 어느 한 정당에서 지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민주공화 양당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꿈의 법안인 드림 액트가 올해에도 재상정됐습니다. 지난 7년간의 부결을 딛고 오바마 새 행정부에서 과연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K 뉴스 박생균입니다.